여러분들, 경남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우리 정원 박람회 개최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속의 진주라는 이름과 같이 바로 숲이 보석이고 또 숲을 보석같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되게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1회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수료를 하고 시민정원사 협회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시민들에게 화분 만들기 체험을 하도록 해서 우리 정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걸 하게 되었고요. 직접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30년 전에 이 화재가 난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쭉 그 우리 시민들과 같이 산을 다시 복원하고 조성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우리가 또 하나의 그 일조할 수 있는 길이 뭔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마련하여 우리 시민정원사들이 앞으로 저 정원 진주시 정원 문화 도시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진성면에서 나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요즘 관광지에 가면 바가지 요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지? 먹거리에 대한. 근데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먹거리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같이 놀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오라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데 또 길이 너무 예쁘고 또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공기가 너무 좋아서 힐링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라사 화이팅! 진주시 정원 문화도시 화이팅!